H마트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이런 한인들을 위해 50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지난 1일 H마트는 한인회가 전개하고 있는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모금 캠페인에 1대1 매칭 개념으로 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H마트 권일현 대표는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동포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힘든 처지에 계신 동포분들께서는 낙담하지 마시고 건강히 이 시기를 잘 견디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차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H마트의 통 큰 기부에 감사하다며 나눔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마트에서 저희가 펀드레이징 한 것을 1대1로 매치하시겠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그 매칭에 금액은 50만 불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포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시면은 100불을 기증하시면은 그것이 200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많은 분들께서 정부 혜택을 못 받고 어려움 속에 계신데 동포 여러분 한 분이라도 더 참여를 하셔서 우리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한 지원 대상은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중 경기부양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실업수당 혜택에서 제외됐거나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동포 가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1, 2인 가정의 경우 월 100달러, 3인 이상 가정에는 월 200달러 규모이며 현금 교환이 불가능한 식품 교환권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1차 신청은 오는 9일 마감합니다.